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. 하창 본부장께서는 반도체 부품 쪽과 태양광 관련한 종목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.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ISC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TSMC 소식을 좀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대규모 투자가 또 기대가 됩니다. 52조 규모를 좀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도 뭐 ISC 관련된 종목군들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ISC 자체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칩을 소켓을 좀 제공하는 업체고 전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되고 테스트하는 이런 칩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또 비메모리 관련된 이런 좀 그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또 수익성 부분에서 좀 다소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게다가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, 인텔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회사도 이제 인텔의 모빌아이 상장에 따른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에서도 좀 다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DDR5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뭐 CPU라든지 뭐 이제 GPU 관련된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좀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이런 출시들,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회복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셔도 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34,500원부터 35,500원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차 목표가는 4만원,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31,5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DDR5 수혜감에 대한 그 기대감 얘기해 주셨는데 4만원까지 눈높이 높여 잡았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업종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하나 선택을 좀 했는데 일단 오늘 바이옵트로하고 흥국 FMB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 흥국 FMB보다는 바이옵트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에 일단 올해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이 81억인데 2021년 대비 50%라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PCB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특히나 바이옵트로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고객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좀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메타의 오큘러스 잘 아실 겁니다. VR 기기. 거기에 캐스트라는 기기가 있는데 거기도 PCB가 들어가는데 그런 연관성이 이 바이옵트로와 연관성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PCB라던 검사 장비를 만드는 곳이 바이옵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PCB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바이옵트로의 어떤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도 이제 앞으로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. 즉 캐파 증설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300억 정도 되는데 2023년까지 700억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일단은 캐파 증설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PCB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 부분이 전부 이제 증설이 매출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상당히 핫한 섹터인데 그 반도체 PCB, FCBJ라는 이 그 기판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조 원가량 투자를 했고 그리고 대덕전자도 4,9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증설에 나서고 있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한 검사 장비를 그동안에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적으로 일본 쪽에서 증설이 나서고 있는데 이 검사 장비 그러니까 BBT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BBT는 그 PCB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일본의 리덱리더 같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일본 쪽으로 납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장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 바이옵트로가 개발을 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가 출시가 되게 되면 국내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
그리고 심탁 같은 기업들의 매출도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바이옵트로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어쨌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PCB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쪽에 또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바이옵트로를 준비를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,500원이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1,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분 전문가 모두 반도체 장비 업체 보고 계시니까요.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네요. ISC, 바이옵트로. 또 이와 더불어서 한국 FMB와 하나 솔루션까지 좀 주목하고 계시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유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.